모든 생명의 시작은 바다였습니다. 육지에 올라온 미생물이 진화해 어느 순간 싹을 틔웠고 햇볕을 받아 숨을 쉬기 시작했으며 꽃으로 번식했죠. 바다로 되돌아간 식물도 있습니다. 바다의 산소탱크라 불리는 잘피. 수많은 생명을 키워내는 잘피는 어쩌면 육지의 벼와 한 종족처럼 닮았죠. 물을 좋아하고 잎으로 광합성을 하며 물속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육지에 벼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또 바다에 잘피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그 잘피의 비밀을 찾아 떠납니다. 약 1억 년 전에 육상 식물이었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간 식물이 바로 잘피인데요. 왜 잘피밭이 바다의 열대 우림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왜 작고 기묘한 생명의 요람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잘피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전라남도에 있는 등량만부터 함께 가보시죠. 이 일대는 우리나라 최대의 잘피 군락지입니다. 그렇다면 바닷속의 잘피는 어떤 모습일까요? 물에 들어가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흐립니다. 바닥에 가득한 갯벌 때문이죠. 그래서 바지선을 띄운 다음 물살이 느린 시간을 이용해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잠수부 대신 수중 카메라를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청록 망상어입니다. 바닥에 사는 쏨뱅이도 한창 식사 중이군요. 이 밖에도 먹잇감을 찾아온 귀꼴뚜기. 진흙을 잔뜩 뒤집어쓰고 잠복 중인 넙치도 보입니다. 위장술이 뛰어난 작은 해마에게도 잘피밭은 요긴한 은신처이자 사냥터죠. 멸종 위기종인 해마는 온종일 꼬리로 잘피 잎을 붙잡고 기다리며 작은 먹잇감들을 노립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생명들의 보육원이자 사냥터인 잘피밭. 그러나 이 잘피밭의 주인은 참갑 오징어입니다. 녀석의 사냥 무기는 가늘고 긴 초관인데 초관에는 수십 개의 빨판이 붙어 있어 작은 물고기가 걸려들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죠.
참 갑오징어를 비롯해 붕장어 등 많은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인 곤쟁이. 곤쟁이와 마찬가지로 화살벌레 역시 잘피밭에 활기를 넣어주는 진정한 주역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지만 수많은 물고기를 불러들여 키워내는 먹이사슬의 1등 공신이죠. 이처럼 잘피밭은 먹고 먹히는 자연의 이치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있는 먹이사슬의 그물망입니다. 잘피가 바닷속에 건강한 숲을 만들면 작은 플랑크톤들이 살게 되고 작은 플랑크톤은 큰 물고기들을 불러들이죠. 잘피 잎을 붙잡고 사는 바다대벌레가 보육낭에 잔뜩 알을 품었습니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면 어미는 등에 업어 키워내죠. 넓은 마디 육질 꼬리 엽새우 부치라는 제법 긴 이름을 가진 이 녀석은 잘피 잎에 조롱조롱 붙어 지내는데 계곡에 사는 날도래처럼 자신의 분비물로 관을 만들어 몸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꺼운 갑옷을 걸치고 위장을 거듭해도 야생에서 포식자의 순화기를 벗어나긴 힘들죠. 잎 갠민숭이는 최고의 투망꾼입니다. 먹잇감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그물을 펼치듯 감싸버리는데 플랑크톤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생명들에겐 말 그대로 죽음의 덫이죠. 엽새우 부치가 잘피 잎 사이로 줄행랑을 쳐보지만 이번에도 잎겐 민숭이의 촘촘한 덫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물고기를 품고 키워내는 유일한 해양식물 잘피. 파도에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 뿌리를 넓게 펼치죠. 잘피는 해조류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조류와 잘피 모두 수중에서 광합성을 하지만 분화가 덜 된 해조류가 몸 전체로 광합성을 하는 반면 고등식물인 잘피는 잎으로 광합성을 하죠. 또 줄기 중 하나가 생식지로 변하는데 이 생식지에서 암꽃과 숲꽃이 생겨 수분을 하고 씨앗을 맺습니다. 이 씨앗이 바닥에 닿아 다시 싹을 틔우는데 성장하고 번식하는 과정이 육상식물인 벼와 거의 흡사합니다. 동해안의 축변 앞바다. 이곳에는 또 다른 종류의 잘피가 자라고 있습니다. 등량만의 거머리말과 달리 이곳의 숫거머리말은 줄기가 훨씬 길죠. 동해안 물고기들의 중요한 산란장이기도 한 숫거머리말 숲은 오직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분포하며 보호대상 해양식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피밭을 찾아온 이 녀석의 정체는 뭘까요? 끈을 닮았다 하여 끈벌레라 불리는 녀석입니다. 녀석은 주로 모래나 잘피 사이에서 사는데 길이가 무려 수십 미터에 달하는 녀석도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춤추듯 일렁이는 이것은 왕거머리만. 수심 9m에서 15m 내외에 사는 녀석들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잘피입니다. 염통성게는 잘피밭의 단골 손님입니다. 주로 모래 속에 살며 바닥에 유기물을 섭취하죠. 큰 구슬 우렁이도 보입니다. 움직임이 느린 반면 온몸으로 조개를 덮쳐 잡아먹는 조개사냥의 명수죠. 남해안의 거문도 앞바다에도 숙거머리말이 자랍니다. 숙거머리말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잘피종 가운데 가장 키가 크죠. 보통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는 크기입니다. 바다에 있지만 잘피의 숲은 육지의 숲과 다르지 않죠. 동물 대신 물고기들이 유유히 거닐고 작은 곤충 대신 플랑크톤이 포식자를 피해 숨죽이며 살아갑니다. 잘피는 수많은 생명들의 은신처며 먹잇감이 풍부한 곳간이고 아늑한 보금자리이기도 하죠. 경남 거제도. 이곳에 또 다른 잘피가 있습니다. 바로 애기 거머리 말이죠. 잎이 가늘고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키가 작지만 모래바닥을 기어다니는 보리새우에겐 귀중한 은신처입니다. 실꽃 말미잘도 촉수를 내밀어 사냥감을 노리는군요. 장난꾸러기 문절망뚝에게 무성한 잘피숲은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엔 9종의 잘피가 있습니다. 파도가 센 동해안에는 새우말, 개바닷말, 왕거리말이 서식하며 남해안에는 애기거머리말, 거머리말, 숙거머리말이 있죠. 키 작은 애기거머리말은 조간대에 자라며 거머리말은 5m 내외, 가장 키가 큰 숙거머리말은 수심 10m 내외에서 자랍니다.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사라져버린 수많은 잘피밭. 하지만 등량만 해는 아직도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잘피밭이 생명의 숲으로 남아있습니다. 잘피가 품에 불러들인 꼬마새우. 어미 꼬마새우가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 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모성은 경이롭고 위대하죠.
참 갑오징어에게도 사랑의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오징어들은 몸 색깔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데 쫓기거나 공격할 때, 사랑을 나눌 때마다 몸 색깔이 달라지죠. 뜻밖의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암컷을 찾아온 낯선 수컷 불청객. 하지만 암컷이 이미 사랑을 나누던 수컷을 위해 다리를 쳐들자 불청객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마침내 연적을 물리친 참 갑오징어 부부. 짝짓기는 수컷의 다리를 암컷의 수정낭에 보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수정된 알은 다리를 이용해 정성스럽게 잘피줄기에 붙이죠. 참 갑오징어는 보통 100개에서 3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산고 끝에 포도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알주머니. 기조개 안에 마련된 주꾸미 동지에선 이미 부화 소식이 들립니다. 무려 50일에 걸친 어미의 지극정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알둥지를 떠난 새끼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험합니다. 잘피밭은 어부들에게 최고의 어장입니다. 그물만 던져놓으면 언제든 실망시키지 않고 물고기를 내주죠. 오늘도 어부는 참갑오징어, 민꽃게, 붕장어, 넙치 등 다양한 녀석들을 낚았습니다. 어부들은 이 모두가 잘피밭 떡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잘피밭이 없으면은 아마 그 생계에 큰 영향을 받죠. 이 잘피 때문에 가을에는 뭐 전어 같은 것이 여기서 많이 잡혀요. 그래서 주 소득원이 요 잘피하고 연관했다고 보면 맞죠. 잘피의 고마움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잘피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그 과정에서 산소가 발생하죠. 잘피야말로 탄소의 흡수와 산소의 생산을 함께 해내는 바다의 거대한 산소 탱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피는 어떻게 번식할까요? 유성 생식을 하는 잘피는 여름철이면 줄기 가운데 하나가 생식지로 바뀝니다. 생식지 안에는 겹씨처럼 생긴 수꽃과 암꽃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죠. 마침내 수꽃이 터져 꽃가루가 방출되는 모습입니다. 영락 없이 육상의 벼와 방식도 모양도 닮은 모습이죠. 홍수철 잠긴 논과 비슷한 잘피밭. 학생들이 잘피밭 생태 체험에 나왔습니다. 멀시야? 끈적끈적한데? 또 뭐 끈적끈적해. 맛있어. 학생들은 단지 해초라고만 여겼던 잘피가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수정이 끝난 잘피는
이렇듯 겹씨처럼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생식지 안에서 성장합니다. 떨어진 씨앗은 겨울의 바라에 새로운 잘피로 성장하죠. 자, 이거 맛볼 사람. 자야! 그거 씹어봐. 만져 먹고 싶어. 자. 그리고 이파리는, 이파리를 어떻게 먹냐면 하면 이놈 끼내고. 네. 이거 다 먹어요? 해보면 돼. 다 먹으면 잘해. 얘를 나물로 해먹어도 되겠는데요? 맛있다. 여기서 고기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산소가 풍부하니까. 바다에 산소가 이렇게 부족할수록 바다에 있는 잘피나 이런 것이 서식을 잘해야 돼. 그래야 고기들이 살아나. 학생들의 체험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과연 잘피밭의 밤은 어떤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비춰질까요? 드디어 물고기입니다. 오, 나온다. 이거 맞나 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청록망상어는 이곳 잘피밭의 터줏대감이죠. 녀석들이 먹이를 잡아먹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잔뜩 뻘물을 일으키는 이 녀석은 낙지. 위장의 마술사답게 녀석이 재빨리 몸을 숨깁니다. 우아하게 춤을 추듯 촉수를 움직여 먹이를 유혹하는 실꽃 말미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미잘의 촉수는 강력한 사냥 도구죠. 촉수 끝에는 독이 있어 덩치가 큰 점농어도 혼쭐나기 일쑤입니다. 말미잘과 비슷한 이 녀석은 히드라. 히드라 역시 촉수 끝에 끈끈한 점액이 있어 작은 물고기가 걸려들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물고기에게도 사람에게도 참으로 고마운 식물 잘피. 잘피에 대한 연구는 서구에서도 채 200년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잘피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00년 전에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에 가서 쓴 자산어보입니다. 모진질이라는 우리말 이름이 적힌 단록대는 현재의 애기 거머리 말입니다. 진질인 거머리말, 해가 오래되면 줄기에서 조대와 같은 가지가 생긴다. 줄기는 중간에 있고 그 끝 가까이 이삭이 있다. 열매는 벼쌀과 같다. 200년 전에 정약전이 조선의 바다를 깊게 들여다보고 잘피의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본 것은 민초들의 삶이 거기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피는 수많은 생명들을 불러들입니다. 1평방미터당 약 950리터의 산소를 생산하고 엄청난 유기물을 축적해 물고기들을 태어나게 하고 키워내기도 하죠. 그래서 바다의 열대우림이라 불리는 잘피밭. 잘피가 만들어내는 생태적 가치는 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 생태계를 살리는 1등 공신 잘피밭. 오늘도 바다의 생명들에게 숨을 곳을 제공해주고 해양생물의 산란과 보육장 구실을 하는 바다의 산소탱크. 잘피가 살아야 바다가 건강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유일하게 꽃이 피는 바다 식물 잘피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보존해야 할 이유입니다. 흔들리는 운명이지만 붙들어 매는 생명의 씨앗이 있다. 육지에서 바다로 소금기를 이겨내고 여기에 뿌리 내렸다. 보일 듯 말 듯 잘피의 꽃은 물속을 방랑하지만 고둥이 살을 찌우고 갑오징어가 맞선을 보는 어부의 바다밭이다.